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금년에 우리 제안 스님이 주지를 잘했는가 등이 저 복도에까지 꽉 찼네요. 에, 아주 고생들 여러분이 많이 하셨어. 이 초파일 등은 어디 자리가 제일 비싼 거? 에? 어디가 제일 비싼 등이야? 요 부처님 앞에 가까운데, 등이라는 게 유래가 빈자 1등이라 부처님 당시 가난한 보살님의 억지로 마련한 그런 등불이 제일 오래 가고 빛이 좋았다 하잖아요. 그 등이라는 것이 생명이 불빛인데, 밝은 것인데, 등이 제일 밝은 곳은 어디에 달아야 제일 밝겠어? 그 어두워진 자리가 이 법당에서 어딜까? 내년부터는 이 밝은 자리, 등불 키나 마나 한 자리는 이래 지금같이 이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캐락하고 구석에 어두운 자리에 키는 등을 제일 일본으로 쳐서 돈을 제일 비싸게 받은 사람 거기다가 등을 켜줘요. 해관을. 어디선가 시행을 해야 될 거라 이 대한민국 스님들이 잘못했을까? 여러분들이 스님들 교육을 잘못 시켰을까? 왜 제일 밝은 데다가 등을 제일 비싸게 받는 걸 켜? 그 제일 영향도 없이. 에이? 똑같아? 그랬다고 하면 다행이고 나를 제일 좋은 자리 켜달라고 켜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닳으면 빛이 나는 자리다 켜주십사 이런 얘기요. 알아들었으면 됐고 아무데나 켜도 모를까 봐. 화엄경 배운 사람이 그 정도는 모르지를 않겠지. 10해양 중에 지난번에 여덟 번째 정치보살. 정치보살은 보질행해탈, 보질, 그러니까 속질인데 질은 널리 그리고 빨리 어디든지 다녀고 아니 가는 곳 없이 가고 순간으로 이동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정치보살, 그런 선지식이었다. 아, 그래서 그 선지식이 선재동자에게 다음 선지식을 소개했는데 그 다음 소개받은 선지식은 이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선지식이 사는 곳이 다라발저, 다라발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한문으로 하면은 있을 유자 문 문자 유문이라 그래. 문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문이 아니고 법문을 말하는 거야. 달아벌제라는 것은 법문이 있는 그런 성을 이름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법문을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홉 번째를 보통 열 번째가 만이야. 관정주라 그래서 이제 왕자주, 법왕자주 올라간 뒤에 아홉 번째인데 열 번째 가면은 이제는 인가를 받아 완전히 부처님이 됐다. 공부를 마쳐가지고 부처님이 인가해준 보살을 그 전에 우리가 배웠지요. 수직보살이라. 직함을 받을 수 받았다. 부처님한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역할을 해라 저런 역할을 해라 라고 수기를 줄 때 직함을 준 걸 수직보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나름대로 공부를 마치면 이렇게 자기 공부한 주특기 따라서 그 분야의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보살이다. 달아발제라고 하는 이름이 유문, 법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신이 있으니 이거는 일반 귀신이 아니라 보살의 화연신이야. 그 이름이 가로되 대천, 큰 대자 하늘천자 대천신이라. 선제야 그대는 거기에 가서 물어라.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선제동자가 이 말을 정치보살 발에 대고 예를 하면서 무수하니 우로 돌고 돌아 은근히 우러러 뱉고 사퇴이거 물러났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대로 점점 달아발제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전에 공부해왔던 그 공부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되새기고 가는 거야. 저때에 선제동자가 보살의 광대한 행에 들어가고 보살을 지혜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의 신통한 일들을 보고 보살의 스승한 공덕을 생각하고 보살의 큰 기쁨을 생기게 하고 보살의 큰 기쁨을 내면서 스스로 보살의 견고한 정진을 일으키고 보살의 부사의하고 자제한 해탈에 들어가고 보살의 공덕 지위에 들고 보살의 삼매 지위를 관하고 보살의 총지 지위에 머물고 보살의 대원의 지위에 들고 보살의 변제 지위에 지위를 얻고 보살의 모든 힘이 있는 지혜, 지혜를 이루어서 점차 점차 다음 선지식을 찾아서 나무로 나무로 저 달아발제성에 이르러서 지금 대천신 선지식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사람들이 다 코에 가로대 지금 성 안에서 광대한 몸을 놔두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선제께서 선제동자가 대천신 선지식이 계신 곳에 가서 또 이마로 발에 애를 하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자시와 저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찍이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제가 듣자하니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하니 원컨대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여기까지는 늘 모든 선지식한테 가는
똑같은 질문과 과정이지요. 그때 대천신 선지식께서 장서사수 네 손이네. 손이 넷. 천신이니까 넷 여덟도 되고 50도 되고 그러겠지. 내 손을 길게 펴서 4대 바닷물을 취해서 자성기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가지 금무로 된 꽃을 가지고 이렇게 발 아래 서서 법문해달라고 하는 선제를 향해서 그 금꽃을 뿌렸다. 그게 이 선제 동자를 맞이하는 장면이요. 그러고 선제에게 고하시기를 선남자야 일체 보살은 난가득견이라 참 친견하게 어렵느니라. 아마 여러분 유인물에 거기서부터 나오지요. 만나기만 어려운가? 만나서 법문 듣기도 어렵고 그 법문해 줄 선지식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도 정말 희고한 일이고 드문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보살은 세상의 중생 중에는 제일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 분다리화, 분다리화는 하얀 연꽃이라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그냥 하얗게 핀 꽃인가 그랬더니 백엽 백년화라 그래가지고 꽃잎이 100개다. 여기 전주 연꽃밭에 꽃 앞으로 보시오. 연꽃잎이 100개 달린 꽃이 있는가. 이게 분다리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보살은 그런 선지식은 중생의 귀처가 되고 중생을 구호해 주는 이가 되고 모든 세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는 차가 아는 처를 만들어주고 모든 세간을 위해서 큰 광명을 지어가지고 미혹하는 자에게는 아는 정도 편안하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 그리고 대도사가 돼가지고 중생을 이끌어서 부처님 법문에 들게 하고 대법의 장군이 되어서 일체 지혜의 성을 잘 수호하는 그런 보살들. 보살이 이와 같아 만나기 어렵고 그런데 그런 보살을 어떤 사람, 어떤 복을 짓는 사람이 친견할 수 있고 그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유신의의가 무과실자라. 오직 신구이삼이 그러니까 몸과 이 말과 그러고 생각이 청정하는 사람, 즉 과실이 없는, 과실이 없다. 청정이란 말을 해석하는 글이 무과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실, 허물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다. 청정한 사람이라야, 허물이 없는 자라야 이 부처님의 일체 보살의 선지식의 형상을 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일체 보살들은 항상 그런 허물이 없는 사 앞에서는 일체시에 그런 게 어느 때든지 이거지 항상 나타나서 내 앞에 계시게 된다.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법문을 또 하나 하기 전에 다라발제라고 하는 것이 유문 그래서 법문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게 아홉 번째 해양 이면은 이 무박무착 해탈회향인데 무박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지 않는다. 무착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다. 소견에도 자기 소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해탈을 얻은 경지가 이제 무방무착 해탈 회향인데, 그래서 비유로 무방무착할 수 있는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 하늘과 같다 그래서 하늘. 그 하늘이 무방 어디든지 얽히지 않고 자유자재하잖아. 걸림이 없고, 그리고 아니고 없는 것도 없고 미치지 않은 것도 없어. 중생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 하늘 기운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 대천신을 청량국사나 통현장자께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큰 몸을 놔두어서 법문하고 계신다 그랬지. 몸뚱이도 그냥 수미산만큼 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크게도 표현하겠지요. 놔둘 수도 있는데 어디에도 얽히고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청정해서 자유자재하다. 그것을 비유해서 이름하여 천이라고 하늘천자 천이라 했고 칭이보응고로 이름이 되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칭할 칭자 칭합하다. 진리리자인데 진리의 이치에 칭합했다. 칭합했다 소리는 하나가 됐다 소리요. 진리하고 하나가 됐다. 그래서 보응 널리 모든 것에 응해준다. 그래서 대라고 한다. 여러분 하은경 몇 년 전 처음 배울 때 이 클 대자 설명 여러 가지 했죠. 거기에 이런 말도 나서 혼 허공 위 체성이라. 이 하은경의 이 본체 내용의 그 본체를 허공에다 섞어놨어. 허공에다 섞어놓으니까 세상 어디에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집안에 요즘 울타리에 빨간 넝쿨 장미꽃 많이 피었지요? 자기 집 넝쿨 장미 있는 사람? 주택이 없어. 아이고 내가 그 꽃 이쁘게 피워줬다 갈래다가 그냥 할 말이 없네. 우리가 하루 20시간 호흡을 몇천 번 할까? 보통 1분에 몇 번 그러면 계산이 나오대. 이 허공에다가 모든 우주의 이 중생들이 같이 의존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 허공에다가 매일 내 호흡을 뱉어내잖아. 이 뱉어낸 이 호흡이 이 허공에 섞였어. 하늘하고 섞여버린 거야. 이 칭리봉이란 말이야. 섞였으니 세상 어느 구석에 내 호흡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도 없고 내 숨결이 섞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담장에 봄 되면 어여삐 피는 저 넝쿨 장미꽃 하나에도 우리 모두의 호흡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 우리 호흡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뭘 느끼지요? 이 부처님 이치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런 묘한 도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그 이 허공과 같은 하늘과 같은 이 세계에다가 섞어서 뿌려놨어. 흩어놨어.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맘만 내면은 부처님이 깨달았던 진리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턱썩 잡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정각자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인도를 가서 부처님이 부다가에 성불을 하셨다는 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가는 뜻이 있어. 그게 비중하지. 부처님이 깨달았던 진리가 거기에 있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진리를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앉아 계셨던가? 이런 곳이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오래 앉아서 버텨보실만 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신신고향 차원이라 이 말이야. 막상 진리의 깨달음은 오늘 이곳에서 전북 불교회관 법당에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순간 무릎을 치는
그런 경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도 공부했잖아요. 저 바닷물 한 방울이 저 인도에 있는 갠지스 강물이 서울에 있는 한강물이 영산강물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 한 방울 맞춰서 맛보면 세상 강물 개천물을 다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일다무에 하나가 다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라. 불교라는 것이. 그리고 부처님 84,000 법문을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함축해 보면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일러주셨을까? 그 나름대로 공부할 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크게 지혜와 자비라. 지혜와 자비. 그래서 지혜를 표현하는 건 문수보살 표현하고 자비를 표현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라는 걸 베푸는 거거든. 상구보리, 보리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게 문수 표현이야. 하와 중생, 중생을 베풀어서 구제한다. 그게 자비란 말이야. 그게 크게 지혜와 자비. 그래서 여기 선지식도 53선지식인데 크게 역할 분담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의 파트와 자비의 파트예요. 이 앞전에 간세음보살은 자비의 파트였고 정치보살은 지혜의 파트라고 했죠. 지금 여기 대천신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그럴 때 이 다음에는 주지신이라 땅의 신이거든. 하늘과 땅 할 때 어디가 지혜일까? 지혜는 아까 말해서 칭리보응이라고 해서 지혜는 진리의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 하늘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게 지혜는 하늘을 표해. 하늘은 곧 지혜를 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천신 선지식은 또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 지혜와 자비를 표하면 그게 나중에 다음 달에는 여기 주지신이 이제 선지식인데 주지신,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 세상사, 이 부처님이 탁 세상의 이치를 알고 크게 분단을 하고 또 자비는 자비대로 108분을 하고 아니면 10분을 하고 이렇게 쪼개고 지혜는 지혜대로 이런 쪽에 파고드는 지혜, 이런 쪽으로 파고드는 지혜 이렇게 다 분할해서 역할 분단하고 거기에서 화신을 열이요, 108이요, 1100억 화신이요. 그래서 이 앞에도 나오죠. 간세음 보살이 때로는 부처님으로도 화한다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간세음 보살 화신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이 화신 아닌 부처님은 하나도 없고 화신 아닌 보살 하나도 없고 화신 아닌 마군이 하나도 없고 화신 아닌 중생 여러분 아님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요 다음에 또 나와. 오늘 그 대목까지 하고 가야 되겠네. 그래서 진리에 칭합된 그런 그만큼 모든 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 그럴 때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화하지 않을 것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묘용난칙이라 그래. 작용이거든 활동은. 그 작용이 묘하다고 해서 미묘할 묘자를 묘용이라고 그래. 묘용이 난칙 뭔가 사량으로 헤아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다.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대천이라는 선지식의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중생 구제하고 있는 그 역할과 활동과 모든 그 동작들, 행위들 이런 것이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작용들이. 그래서 그냥 신이다. 그래서 이름이 대천신선지식 그런 거야. 무당이 해준, 점쟁이가 해준 밥 얻어먹고 알게 모르게 지가 짓거려서 일러주는 그런
잡신 귀신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보살의 화현신이야. 변화신. 아셨지요? 이 대천신이 선재동자를 떡 만나서 이 대천신은 보살의 화해이니까 선재동자가 올 거를 몰랐겠어. 지금 어디쯤 올 걸 몰랐겠어. 이만큼 와서 무슨 질문을 할 줄을 몰랐겠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 선재동자가 또 애의를 표하고 내가 궁금했던 걸 묻고 다 삼배를 하면서 그래도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했어. 여기도 보살 행을 어떻게 배우냐 소리도 그건 지혜란 말이야. 배운다는 거. 상고보리.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이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수행하냐 이건 또 잡이라고. 그래서 운하행 하는 것, 학운하행 하는 것은 지혜고 수운하도 어떻게 보살도를 이렇게 닦아서 일상을 살아갑니까? 이건 자비란 말이에요. 보살의 행은 그냥 자비행인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다 아는 대천신 선지식께서 선재동자가 탁 예를 취하고 나를 위해서 법문해 주십시오. 끝나자마자 착 환영하는 뜻으로 손 네 개를 펼쳐서 이 손 네 개를 이제 뒤에 나오면은 왜 넷이냐? 이게 참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은. 이건 사무량이요. 사무량심이요. 사서법이라.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공부를 마치면은 사무량심이 생기고 사서법으로 교화를 하지요. 다 알지요? 사서법. 보시. 이 보시가 제일 중요해. 애어. 이행. 동사. 동사섭. 이행섭. 애어섭.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최초의 보시. 여기도 이제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게 있어. 그 다음에 사대해라고 네 군데 큰 바닷물을 얻어서 먼저 자기 몸을 이게 세수했다라고만 표현했지 몸과 마음을 정갈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은경 큰 법문 듣는다고 아침 목욕 제게다 하고 왔지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응? 이 법문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돼. 정장이 씻고 이라고 깔끔하게 나같이 맨도 도하고 이게 부처님 경전 법문하니까 양치도 따를 때보다 착실히 잘하고 이게 예라고. 대천신 선지식이 스승이잖아. 공부하러 오겠다는 제자를 맞이하는 자세가 이렇게 정갈했어. 그거 사서법이란 내 손으로 사대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네 군데 바다라는 일체 중생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사방팔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재동자가 여기에 왔을 때 뭐라고 했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가 오래전부터 바랬습니다. 부처님 되겠다고 내가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스승님들 찾아다니면서 묻고 물어도 아직도 내가 확철대오하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말을 하니 이 스승되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탄해. 왜? 부처 되겠다고 요즘 같은 말세에 머리 깎고 나도 부처님 공부하겠소라고 머리 깎고 절에 오면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상자삼을 하면 환영하겠어. 이렇게 드물게 발심을 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정갈하게 환대를 하는 거예요. 먼저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요즘 뭐 어디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고 오면 공항에서부터 오픈카를 태워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 환영을 하잖아요. 이런 거요. 영웅을 대접한다든가 훌륭한 사람을 맞이할 때 선재동자 같이 이렇게 부처되겠다고 발심해서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다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특하고 드문 일이냐. 그래서 이렇게 정갈히 목욕하고 최고의 각종 금꽃으로 선재동자에게 환영합니다. 뿌렸단 말이야. 이런 내용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부처님같이 대접을 한 거예요. 왜? 처음에 나 부처 되겠다고 마음 냈다라고 하는 것이 초발심이잖아. 그런데 그 자리가 곧 부처 자리다. 왜 그랬을까? 나 부처 되겠다고 발심하고부터 이 사람의 몸과 행위와 마음 씀씀이는 부처님이요? 아니요. 부처님같이 마음 쓰고 부처님같이 행동할 거 아니라. 그래서 부처 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부처님인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고 나니까 생사가 하나더라 이거예요. 생이니까 사고 사니까 생이더라. 생사와 열반이 상공화. 한 가지로 조화롭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야. 시 쓰고 싶은 사람 절에 오시오. 글 쓰고 싶은 사람 절에 앉아서 차장도 생각난 대로 분만 가면은 명작이 나오고 명시가 나올 거예요. 이 부처님 세상을 이렇게 비밀을 속속들이 다 파헤쳐 알아서 읊어놨으니 거기에 옆구리만 뚫고 들어가서 맛봐도 이런 명작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응? 선제동자의 이렇게 드문 신심, 드문 발심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여러분 유인물에 있듯이 일체 보살은 이런 거다. 정말 만나기 어렵고 아까 얘기돼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발심하고 신심 있는 자들이 만난다. 왜? 그 이들은 신구의가 청정하기에 이렇게 부처님 되겠다고 마음먹은 자가 아까 말했듯이 생각과 행위가 다 부처님 본받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들을 허물없는 자라, 청정한 자라. 그래서 그 이들 앞에는 항상 일체 보살들이 상전한다. 현재전이라 그래. 그 자가 마음을 씀씀이 하는데 다 눈앞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이 이 공부와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한 시도 여러분 곁에는 수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보살들이 절대로 떠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다행스럽게 더 심하는 꼴 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내 주위에는 항상 그렇게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불보살님이, 불보살님의 심부름을 시킨 사자들이 항상 내 주위에 이렇게 있다. 이런 확신을 항상 가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웃는 낯으로 보고 공부하고 염불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남자야, 대천심 보살이 이제 서두를 해놓고 나는 한 가지 해탈을 얻은 거, 성취한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운망이니라. 구루문자 그물망자. 착 하면 알겠죠? 왜 구루문인지. 구름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가리킴이라는 부처님 법을 비내려주고 어디에 뭔 누구는 미운 놈이니까 안 주고 이쁜 놈만 비를 많이 내려주고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망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의 고난을 건져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부처님의 계율을 적어놓은 기록한 경전이 무슨 경이라고? 법망경. 법망경이란 말. 그 망자, 그물 망자야. 그게 공부하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계율로서 다 계율의 그물로서 건져주는 거예요. 거기에 장애받지 말고 바람이를 닦아라. 그러고. 운망이니라. 그 선제가 운망이라는 경계가 어떤 경계입니까? 이라고 묻는 거예요. 잘 들어라. 그때 대천이 선제전에 탁 이제 그때서 능력을 발휘해 신통을 보여서 금더미, 은덩이, 유리덩이, 잔호, 마거 온갖 보배 세상 사람들이 구경도 보고 듣도 못한 그냥 온갖 보배 덩어리들을 더미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그냥 갑자기 저 선제동자 앞에 그 보배가 뭐 이름도 여러 가지인가 봐. 뭐여 보관보배, 무슨 뭐 보인보배, 도장인장. 그 다음에 뭐 여자들이 쓰고 다니는 것들, 팔찌, 은지, 귀걸이 이런 것들이 다 보배. 많이 보배.
그리고 모든 장식품인 여의보배 이런 것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보배로 모자란 거 항상 세상 사람은 꽃을 좋아하나 봐. 모든 일체화, 일체만, 화만, 향. 향도 무슨 태우는 향, 바르는 향. 그리고 이쁘게 꾸며진 당, 번, 깃발 같은 거 이런 거. 어디 큰 행사하면 막 당 걸고 번 걸고 다 하잖아. 요 등 걸어가지고 명표 달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이런 것이 바람 불고 하면 향기 나고 그냥 청상 음악 같은 게 바람 따라서 차락차락 나오고 이 세상은 이렇게 한번 꾸며놓고 사는 걸다 좋아하나 봐. 이게 중생들이 이런 걸 낙견, 좋아한다. 그 좋아함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해준다. 그게 보살이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가 보살이란 말이야. 그 중생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뭐든지 해주는 거야. 나는 우동 좋아하는데 중생들이 같이 가는 사람이 나는 떡볶이 좋다고 하면 그래 떡볶이 먹자 그러는 거. 나는 아침에 밥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할망구한테 밉보에서 밥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그냥 냉면이 여름에는 최고라 냉면 먹자고 하면 그래 까짓거 뱃속은 남으라고 냉면 먹자. 남이 좋아하는 것을 이라고 베풀어주고 그쪽 입장에 서서 해주는 거. 이게 보살이란 말이야. 보배를 금은보화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아놨냐 하면은 온갖 아름다운 꽃 같은 거, 분다리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일체 음악 또는 일체 오욕 오락. 오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색수상시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 오근에서 비친 모든 욕망, 거기서 좋아할 만한 것들 이걸 오욕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다 맞춰줘.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눈으로 좋은 거 보면은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거 보여. 귀로 좋은 소리 듣고 저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고. 입으로 좋은 거 맛보고 그것만 노리면 그거 갖다 주고. 요즘 그래서 복을 많이 누린 선빵 스님들이 요즘 안 그럴 거야. 한 10여 년, 20, 20, 30년 전에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온주가 장에 간다고 스님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주문하세요. 그러고 노트 들고 적는데 저기 어떤 스님이 저기 저 그것도 지방 백화점에는 없고 서울 모 백화점 가면 어느 구석에 뭐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거 하나 사다 주소. 그거 사다 주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사다 주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스님들 한때 그랬어. 요즘 안 그러겠지? 그것을 옹땅 쌓아놓고 그것을 선제동자한테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이라고 쌓아놓고 이걸 가지고 동자 자네가 이것을 다 갖다가 부처님한테 공양하소. 그래가지고 자네 복을 닦으소. 그래서 일체 중생들한테도 다 이것을 취해서 다 논아주소. 나 이렇게 능력 있네. 그래서 단바라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으뜸이고 보시바라밀 잘할 줄 알면 나머지 바라밀, 108바라밀 다 쉽게 할수 있잖아요. 예, 보시, 남을 준다는 것. 내 모든 것을 줄줄 알면 다른 건못 주겠어? 이게 보시바라밀을 배우게, 수학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줘. 그리고 또, 선남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물건을 보여주고 너로 하여금 보시를 행하게 하듯이 너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일체 세상 모든 중생들한테 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 평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이들이 성근을 쌓고 그 성근을 훈습해서 삼보 계시는 곳, 불법승, 삼보에 계시는 곳, 또는 선지식들이 계시는 곳, 거기에 다 공경이 다 공양을 해서 선법을 키우고 무상보리를 다 바라게 한다. 선남자야 또 어떤 중생들이 오욕을 탐착하면은 아까 말하는 다섯 가지 보고 듣고 하면 막다 취하고 싶어.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냥 게을러.
아, 맛있는 거 먹으러 막 일어나서 가야지.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도 한다.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시현 부정경계라.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부지런히 일해서 벌으려고는 않고 욕심만 많은 자에게는 내가 시연 뭔가 보여주는데 뭐냐? 부정경계를 보여준다. 깨끗이 못한 경계. 욕심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에서 나오냐면 내 몸, 내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내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내를 위해서 좋은 거 바르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 해 입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라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다. 부정경계를. 어떻게 일러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포옹하고 뽀뽀 좀 하려고 했더니 순간전에 눈앞에 껴안고 있는 게 백골로 변했다든가. 부정경계가 이런 거야. 그리고 뱃속에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그냥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장난하게 시연은 뭘 똥 오짐이 그냥 골앞에 냄새 터서인 것을 그냥 보여준다든가. 이게 소위 말해서 소승교에서 이제 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오정신관이라고 그러는데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시를 이런 부정경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 잘 내는 사람에게는 뭘 자비관이라고 자비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소위 말해서 연기라 세상은 다 존재라는 게 없고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 진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연기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암안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분별관이라 무상관이라고 그러지 무상관을 일러주고 그 다음에 수식관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수식관이죠. 그게 이제 오정신관 다음 단계로 이제 대승 쪽에 가까운 소위 사념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념체가 뭐예요? 마음, 몸뚱이는 부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이 고통, 신수시고, 그 다음에 저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한 거다. 그리고 제법이라는 것은 무하다. 이것이 이제 사념체죠. 이 사념체를 이 의존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몸뚱이는 항상 부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관수시고라 이 몸은 항상 고통스럽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아까 탐욕심, 오욕에 젖어가지고 탐욕하는 사람에게는 부정관계를 부정관을 하게 해주고 진의 교만 이렇고 다투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말로만 해주는 게 아주 아주 무서운 형상을 만들어 나찰같이 막 변화신을 만들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사람 고기를 씹어먹는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가지고 몸을 유순하게 만들어준다. 썽 잘내는 사람, 쌈 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약한 줄 알아? 지보다 쌈 잘하는 사람한테는 유순해져. 그러니까 나찰, 네가 그 정도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볼래? 산 사람 목에다가 그냥 피를 빨아먹고 고기를 막 씹어먹고 그러면 아이고 형님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공손해질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그걸 반대로 순하게 법을 일러주는 게 아니고 아주 반대의 거울같이 반사조건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 또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결을 떠나게 하고 혼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왕적 수하라 그랬는데 왕은 나라법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뭐 욕심 많고 뭐 해서 어리석고 게으르고 뭐 하는 사람한테 물건만 쟁여놓고 막 그러면은 도둑놈으로 나와가지고 물건을 그냥 확 훔쳐가 버리는가 봐. 그러고 큰 물을 줘서 경계심을 주고 큰 불을 줘줘 또 경계심을 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나타난 역경계도 여름에 홍수 나고 가을에 불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역경계를 일러서 우리에게 조심을 시키고 경계를 하는 거. 이게 다 선지식의 조화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세상에 모든 이들이 악마같이 행동하는 놈에게 우리에게
저러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느라고 스스로가 저렇게 악마가 됐구나. 이 정도 보살은 돼야 보살이라고 하지. 나는 이런 정도만 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선지식을 이제 소개하는데, 다음 선지식 소개할 때 나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다른 보살들은 예를 들자면 이런 능력이 있단다. 제석천과 같이 어떤 번뇌라고 생긴 아수라, 번뇌가 이게 아수라로 표현됐어. 아루수라군 같은 번뇌를 깨 부셔버리는 그런 제석천 같은 능력 있는 보살도 있는가 하면은, 큰 물은 번뇌, 중생의 번뇌를 불로 표현해가지고 그런 중생의 번뇌 불꽃을, 불은 뭘로 꺼요? 물로 끄잖아. 그런 물로 끄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큰 불은 물을 끄는데 어떤 물을 끄느냐? 애욕수. 음탕함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 그것을 꼭 물로 표현해서, 음은 수라 그래서 물이니까. 그래서 불이 큰 불로 저 애욕이 많은 그 애욕수를 꺼준, 저 말라버린다. 다 불은 말라지는 거지. 애욕수를 말려버리는 것. 또 금감과 같이 이렇게 강한 무기로 중생의 악연이라는 그런 산을 그냥 깨부셔버린다. 다른 보살들은 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 그 쪼깐한 무방무착 그런 저 운망해탈 능력 가지고 어찌 그이들같이 이렇게 모호한 능력을 가진 이 공덕에 능지능설할 수 있겠는가? 그 공덕을 내가 능히 알고 설할 수 있겠는가? 이 다음에 다른 사람 내가 소개해 줄게. 거기를 가라. 그랬어. 세상 이렇게 알고 보니까 길이 열리지요. 오늘은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가 눈이 훤하니 뚫리지요. 세수를 안 하고 눈곱은 안 띈 것 같아도 눈이 훤하니 보일 거요. 그 여름에 연꽃축제 할 때 서툴리 보지 말고 금년에는 분다리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란 말이야. 아마 꿈 잘 꾸면 볼 거요. 이파리 네 개 다닌 걸 크로바 하지. 네이 크로바도 그냥 드멀게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꽃 중에도 이파리가 꽃잎이 100개쯤 있는 유독 하얗고 뽀얗고 못 본 그런 꽃 같은 게 금년 여름에는 보일 거라. 요즘도 여름에 저기서 우리 불자들이 축제 주관을 하는가요? 나도 혹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 거기 나올란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 분다리화가 되시길 바랍니다.